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메가포트 부문 이태학 주임입니다. 저는 AI 에이전트 강학습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번 2023 스마일게이트 학예 인턴십에 지원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스마일게이트 맛보기 브이로그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근을 해서 제 자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저번에 게임대회, 사내 게임대회 참여해서 받았던 상품이고요. 스트레스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때 같이 받은 안마기고, 그다음 이제 연초에 받은 다이어리 뭐 이 정도 있고요. 저는 뭐 짐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좀 심플하게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서와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 부서라고 해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게임 내 유익한 그런 모듈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강학습 팀은 AI 딥러닝 내 강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게임 내 밸런스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내 어떤 유익한 AI 모듈들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게임 내 불량 유저를 검출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내 빅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하면 이렇게 오늘 할 일을 다이어리에 정리하는 편인데요. 오늘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학습시켜야 하는 대상 게임 시뮬레이터에 이제 버그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시킨 AI 모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한 결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10시가 되었는데 이제 10시에는 항상 저희가 스크럼 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10시에는 저희가 어제까지 진행했던 일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팀원들 간에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동해 보시죠. 네, 이제 저희가 스크럼을 할 회의장에 들어왔고요. 저기 보시면 어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TV에 띄워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팀원들 간에 회의를 하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이제 스크럼 회의가 끝나게 되면 커피를 사러 가는데요. 한번 같이 가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음료를 마시러 여기 스마일 카페에 왔고요. 이 스마일 카페에는 다양한 음료 메뉴와 그리고 시즌 음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카페 팀원들과 음료를 시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이제 음료를 마실 때 같이 오는 편이어서 이렇게 팀 비즈카드로 이제 함께 주문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인턴분들은 입사하시게 되시면 이제 카페테리아 지원 비용이 따로 나오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턴 외에 따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지 포인트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대리님은 어떤 복지가 가장 좋으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면 여기 국내 식당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모을 정도로 자주 이용하고 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단도 되게 맛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안 갈 이유가 딱히 없더라고요. 주임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저희 게임 분석 업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좋은데 뭐 자연스럽게 업무지만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서, 네, 리프레시 요소로 작용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카페에 온 김에 여기 모드의 로비와 동측 로비 그리고 저희 사내 도서관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넓죠? 여기서 이제 사내 게임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CCL 같은 게임 페스티벌 또는 이제 인디게임 개발자분들께서 작품 소개를 하실 때 많이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동측 로비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보통 강당이나 쉼터 그리고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여기에 샹들리에 책장이 보이시죠? 요 안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도서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빌릴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공간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도 중간중간 팀원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편이어서 리프레시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좋아해서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건물 1층에 있는 로비를 자주 오곤 합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사내 카페도 자주 오고 지하 1층의 중앙 정원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모로 회사의 시설이나 공간이 다 예쁘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카페를 다녀왔고요. 이제 오전 업무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보려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지금 캠퍼스 구내식당이 공사 중이어서 5월 이후에나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인턴으로 입사하시게 되시면은 그때는 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 팀원분들인데요. 네, 이제 밖으로 식사를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이제 회사로 복귀를 했고요. 이제 오후 업무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 부분이 코드 관련해서 작성한 내용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코멘트를 날려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AI 학습 그래프 추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통 이제 코드를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오늘 오후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강학습팀의 하루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원래 저희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게임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업무가 게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업무 관련한 내용들이 딱딱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좋습니다. 특히 게임이 취미이신 분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게임 플레이 역량이 업무 능력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덕업 일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과 관련한 사내 이벤트들도 종종 열려서 회사 생활간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분들은 직무 특강, 과제 부여, 조별 활동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별 활동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상시 채용으로 입사해서 그런지 입사 동기가 있다는 점이 회사 생활에 큰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조별 활동하고 싶네요.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게임과 함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팀에 오시면 AI 기술을 활용하여 게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데요. 1:1 멘토멘티 배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스마일게이트 학예 인턴십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